뭐 발라달래. 빵 물어뜯기. 비켜 이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이 사장이 누구요? 전대요. 아니 이거 건물에 부인 광고 네. 여기서 붙였죠? 아, 네 맞아요. 저희 지금 직원 구해가지고. 왜 그러세요? 사장이요? 네. 네. 여기 이거 필요 없어. 이런 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. 네? 면접 보러 왔습니다. 사장님! 아 근데 저희는 그 경력직이랑 자격증 포지하셔야 돼요. 그러면 프랑스 쉐르브르에서 5년 동안 네일아트 페디큐어 전문 과정 수료를 했습니다. 그러지. 근데 여기 성함이 미미라고 되어 있는데? 내가 미미요? 네. 성함이 미미라고요? 네, 쌀 밑자에 맘미. 네, 그냥 밥맛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쪼크요, 쪼크. 네. 이렇게 하면 밥맛이 없다. 이 씨벌놈 진짜. 죄송합니다. 농담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.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면 수습 기간이 있으시거든요.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네. 저는 뭐 수습 기간 동안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여기 언니 자리 있잖소. 나 여기 앉고 싶은데. 네. 여기요, 여기. 당장 현장에 투입하고 싶습니다. 근데 아니 제가 실력을 모르잖아요. 실력을 좀 보여주셔야. 꺼내가 쓰겄다. 아? 여기서 꺼냅니까? 에이씨 꺼내. 여기 내 작품들이요. 예. 요것은 움직이는 차 안에서 형님이 해준 겁니다. 그러지. 비포장도로 했어요? 비포장도로. 예. 요것은 이제 110km 티익스프레스에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. 사장님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. 남들 라이트 관리할 때 저 손톱 관리했습니다. 그렇지요? 저희는 기본급 있으시고 네네. 인티가 5대5로 들어가세요. 잠깐만요. 누가 뭐예요? 이 무시건. 어? 정말 그런 거야.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야. 에이, 돈 문제. 씨발. 머리 똥 만들어갖고 내 손톱 지워버린다. 죄송합니다. 그거는 안 돼. 네 미미 씨. 네 사장님. 네? 이제 뭐 여기서 일할 건데 그냥 미미 쌤이라고 해주십시오. 이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뒤에 분들이. 얘들 이래봬도 어? 여기 뭐 뭐죠 저기 뭐죠. 그럼 호객행 잘합니다. 잘합니다. 네 손님 많이 모을 겁니다 고객님. 어. 야 보여줘. 어이 고객님. 예쁜 언니 이 안쪽으로 들어와 들어와. 대한민국 내 이름이 다 한다. 빨리 들어와. 너 VIP 꼼대로 왔어? 아니 한신 포차에 있는 닭발. 너도 페디큐어 맞게 들어와. 저기 있는 네일아트 사장님 들어오세요. 이씨 야 이씨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겨? 옆에 있는 네일아트 사장을 왜 불러 여기서? 어? 여기 제가 똑바로 관리하겠습니다. 나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? 웃어? 아니 지금 내가 어디로 짬밥이야? 짬밥이 어디 있어 이씨. 내가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. 오, 자식들. 어이, 이런, 이 자식들. 장난하니까, 지금. 이 자식, 그때 저 전부 나왔네. 내일 월급 받으시는데, 네, 씨. 이놈 새끼. 야, 너 그만, 안 싸워. 야, 지금 너 뭐 먹었어? 네, 사장님. 저 손톱 지워야겠어. 리무버 좀 봐, 리무버. 아, 형. 네,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하냐고. 지금 남이 가게 와가지고. 네, 그렇게, 그게 사이가 좋아? 계속 붙어 있어. 붙어 있어, 씨. 아주 그냥. 쥐어버릴게요, 아주 그냥. 아, 저 죄송해요. 미미쌤 죄송해요. 미미씨 씨뻘 것들 진짜 그냥 저 미미씨 여기가 무슨 동네 시장이야. 더 붙어 이씨. 고개를 45도를 왜 하냐 이씨. 이러시면 일 못해요. 아유 왜 웃으세요 또. 나 여기 티티 갈라고. 아니 나이트 관리하시면 되 나이트 관리 대신 손톱 관리하셨다면서 왜 웃으세요 미미쌤. 아 부하! 형님! 부하들도 울잖아요. 그만 오세요 또! 또? 이 일 하고 싶으세요? 네! 그럼 네. 여기서 같이 한번 동시시술 한번 해보실래요? 언니 쉐입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노안이 있어갖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. 아유 보인다! 언니 여기 각질이 은근 있겠네. 잠깐만. 아 손님 앞에서 장난치지 말라 했잖아요. 제가 써. 네 똑바로 안 붙어있냐? 돋보 돋배기를 놓고 와갖고. 아 저 제가 연락 드릴게요. 네? 연락 드릴게요. 우리 고객님께 사과 한번 하겠습니다. 아 예. 죄송합니다, 언니. 예.
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? 이렇게 지금 에? 아니 이미 눈치챘어요. 눈치챘어요? 네. 에? 눈치챘어요? 언제 눈치챘어요? 중간에. 중간에요? 이 쌤은 이제, 아니 오히려 2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여기서 많이 웃으시네. 왜 이렇게 웃어? 너무 웃겼어요? 네, 아 이거 또 오늘 아는 지인분 온다 해가지고 근데 영상 이거 솔직히 조금만 클릭해도 될까요? 아유 고맙습니다.